점점 얼굴이 부어가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자서. 그러니까 오늘은 며칠 차일까? 여러 일차. 아무튼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수요일.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확실해. 오 마이 갓.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도 크게 계획은 없고. 아니 우리 어제 이제 되게 많은 거 했잖아. 그치? 계획 어제... 없어도. 그치? 야 우리 그리고 계획 많어 이번 여행. 그래? 할 거 되게 많어. 병원도 가야 되고. 아 맞아. 병원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방카나도 가야 되고. 재즈바도 아직 못 갔어. 망했어. 지금은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국수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니 바트커피 맨날 여는데? 바트커피 잘 안 연다는 후기가 있었는데 저희 어제도 갔고 지금도 열어 있네요. 아무튼 지금 커피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마셔보고 그리고 거기 블루누들 거기 가가지고 오늘은 국수를 먹으며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맞다, 나 머리도 잘라야 돼. 아 맞아, 할 게 많네. 할 게 많어 지금. 야 우리 여행답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 안 답게. 야 어제 진짜 하루 왼종일 나가 있었던 그러니까, 거 너무 놀라웠는데. 맞아, 저희는 절대 저희는 항상 2부제거든요. 오전 한탕 뛰고 저녁. 그리고 낮에 쉬고 자다가 저희 항상 또 더운 나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두탕 뛰고 이런 건데 어제 진짜 하루 종일 나와 있었던 게 이런 적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아무튼 치앙마이 오니까 할 게 많네요. 바단? 그러면 그냥 버터커피 갈까? 저희는 가려던 카페가 다 닫아서 한 번 더 왔어요. 비싸는 비싸. 라스. 맛있어? 국물에서 한약 냄새나. 맛있어. 배짜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맛있다. 요게 새콤하거든요? 요거랑 요거 매우니까 적당히. 그냥 먹으면 그냥 약간 그런 한약재 향 조금 나는? 약간 삼계탕 국물 같기도 해 뭔가. 근데 그런 맛 나는 그건데 그 고춧가루 넣어 먹는 것도 괜찮고. 아, 이것도 여기 맛있다. 약간 식초 같은 새콤한 거 있어서 그것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역시 태국 국수는 뭔가 더 첨가하는.
많이 윤호 사진 찍는 거 진짜 1년에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장면. 너무 예쁘다, 그치? 울었다 진짜. 사진 찍는 박현호 희귀템. 미쳤다. 그래 희귀템 맞습니다. 야 사진 안 찍을 수가 없어. 우와 근데 이거 다 여기 심어놓은 건데 이거 네스프레소 캡슐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아니 여기 매장 안은 다 디자인 제품들이어서 사진 찍기가 좀 그래서 안 찍고 있는데. 아 근데 가게 하나하나 다 진짜 너무 예뻐요. 뭐 이걸 꼭 막 사고 싶다 갖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구경하는 재미가 다 너무 있어가지고. 그 여기 너무 잘해놓은 게 지금 완전 뜨거울 텐데 나무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덥지가 않고 근데 너무 특색 있고 가게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쁜 게 많아요. 너무 좋다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티 아이스크림. 저희 지금 밥 먹으러 가는데 여기 예전에 그냥 치앙마이 뭐 찾아보다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한식집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한국에서 온 거면은 굳이 뭐 한식집은 안 갈 것 같은데 저희는 외국에 사니까 약간 말레이시아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의 한식집인 것 같아가지고 그 여행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한식 한 끼쯤 먹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없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좀 분위기도 되게 좋고 그런데 가격은 좀 합리적인 가격대에 좀 다양한 한식 먹어볼 수 있는 데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거기에 가보고 있습니다. 우와 저희 온 데는 여기고요. 너무 예쁘다. 무슨 미술관 같아. 이거. 그치? 알라카르테도 있는데 코스가 세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는 요 두 번째 코스로 먹어보려고요. 이게 메인을 선택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스 있고 가격이 380. 제일 비싼 게 629만, 제일 싼 거는 229만. 일단 첫 번째 메뉴가 나왔고. 와 이거 타락죽. 그리고 여기 주류 메뉴가 없긴 한데 물어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맥주 한잔 시켰습니다. 이제 일단 마셔볼까? 말이 안 되는 구성인데 맛있는데? 해파리 냄새. 해파리 냄새.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치.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저는 이런 거 약간 양장피나 이런 거 좋아해. 가져왔어 이거.
우와, 홍비즈. 홍비즈가. 잡채도 나왔어요. 잡채 너무 예쁘게 나온다. 그니까. 미역국에 밥도 나오고. 우와, 너무 잘 나온다. 너무 잘 나오는데? 산적이랑 불고기 파 무침 두부떡이 너무 괜찮은데요? 우린 너무 좋은데? 그쵸? 아, 이거 다 못 먹겠는데? 양이 진짜 많아. 비지는 살짝 끓고 있어. 맛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막 LA 이런 데는 좋은 데도 많겠지만 사실 외국에 있는 한식당이라는 게 되게 여러분 LAR이랑 나올 것 같은 그런 한식당이 진짜 많고 그리고 사실 가격 그렇게 싸지도 않거든요. 가격 그 현지 다른 음식들보다 더 비싼 편이고 근데 여기는 분위기도 일단 너무 좋고 분위기와 막 이런 서비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음식 가격도 진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희는 다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뭐 음식마다 좀 더 맛있는 거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대체로 다 진짜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만한 감동을 주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진짜 너무 외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분위기 한식당인데 맛도 좋고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고 여기 서비스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는 너무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와, 디저트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디저트까지 야무지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애들이 이거 먹고 혼자 젤리도 맛있어. 이 젤리는 무슨 이 젤리 왜 맛있어? 약간 이건, 귤 젤리 같은 그런 이건 비성분인데 이건 비성분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갑분 사냥해온 술자랑 한번 얘네 두 개는 가져갈 걸로 샀고 이건 텐도 위스키? 이것도 다 지금 태국 거거든요. 이거 리전시. 그리고 이거는 태국 와인인데 원래 다른 걸 찾고 있었는데 그건 없고 얘만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건 여기서 먹고 가려고 합니다. 태국 와인 사봤고 그다음에 요 두 개는 맥주. 이거는 약간 와인인데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사봤어요. 갑분 술자랑 해봤습니다. 저희는 방에서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태국 와인이고 300바트 정도 했나? 300바트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냥 태국 와인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서 거기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이건 편집해줘. 나 진짜 이거 편집해줘. 알았어. 아, 이건 싫어. 알았다. 진짜 됐어. 아, 왜 알았다고? 왜 알았다고? 있잖아. 아, 이거 따르는 거 찍으려고. 별 꼴이야. 아닌 것 같은데. 짠. 너무 우린데?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야, 이거 못 먹어. 이거는. 일단 엄청 셔요. 그리고 나 웬만하면 술을 다 먹는데 이건 못 먹겠다. 이거는 너무 아닌데? 이건 너무 아닌데? 뭐야 이거? 야, 이거 요리에도 못 쓸 것 같은데? 이건 안 드셔봐도 될 것 같아요.